18, 19을 지나 우리는 20살이 되었다. 첫 시험 끝났다고 늘어질 생각 마. 기말고사도 금방이니까. 엄마는 내가 아직도 고등학생인 줄 아나 봐. 최다희. 엄마 진짜 왜 이렇게. 20살. 나의 공간은 언제나 혼자 있는 게 재밌냐? 그냥 자. 근데 전화 왔다. 누가 너? 엄마. 엄마?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뭐냐고. 야, 그냥 들어오지도. 그날 있잖아. 왜 학교에 있었어? 너는? 너 왜 맨날 혼자 하냐? 나인입니다.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.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서준아. 지켜야 하는 사람. 정화준이랑 중학생 때 친했구나. 그게 왜 궁금한데? 나 너한테 관심이 존나 많아. 왜 그랬어? 정화준? 너 때문이야. 흔들리고 싶으니까 흔들렸겠지. 야! 네? 너 지금 다이랑 같이 있니? 들어와. 엄마가 시키는 거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! 나는 오늘부터 내 평범한 일상을 위해 아주 많이 낯설어지기로 했다. 우리는 2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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